보마.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KB 거예요. KB 거 자녀보험이죠. 또또. 예, 또또또. 또또 암도 아니고 약간 KB도 약간 좀 비슷하게 좀 상품을 맞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품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또또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약간 보험료가 좀 많이 지금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12% 인하가 됐죠. 12월 달에. 근데 1월 달에 다시 한번 7% 인하가 되었고요. 여기 보면 또 3월 달에 3.4% 또 인하가 됐어요.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인하가 된 게 뭐냐면 일단 예정이율 인상으로 일단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쪽이 납이 면제 11대 확대가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KB 같은 경우는 11개가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죠. 상해 질병 후장애 뇌혈관 양성 뇌종양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상성 특정 뇌출혈 허혈성 심장질환 외상성 특정 기손상 중대한 재생불량성 만성 당뇨 그 중대한 화상 부식 이렇게 11개 받으시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가장 아쉬웠던 보장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 연령이 많이 발생하는 안과질환 그리고 돌발성 난청 그리고 귀 어지럼증도 한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애사님 보호망님도 돈이 되고 살이 되는 방송 보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려요. 따봉. 자, 인기 만점이에요. 인기 만점 금쪽이 플러스 종합보험인데요. 종합보험 일단 보험료가 내려갔고 뭐 종합보험 플랜은 뭐 자녀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지금 어린이보험이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 그리고 지금 KB손해보험이 많이 보험료가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월 6일날 하나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보험료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15세 청소년도 35세 청년도 허혈성 말고 심장질환 심장질환 정말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저 보호망이 올려드린 대로 12월 1월 인하가 됐죠. 보험료가 그래서 보험료도 인하가 됐고 3월 달에 또 보험료가 인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1일 날 보험료가 한 번 더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인하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305 슬기로운 간편 건강보험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입원 수술은 아예 묻지도 않고요. 암 그리고 뇌혈관 신장질환뿐만 아니고 담보는 업계 최다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네. 자, 암,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뿐만 아니고요. 335, 슬간편도 동일 수준으로 130개의 담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335 슬간편도 동일 수준으로 탑재가 됐고 305에서 355까지 고객 상황에 맞춰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예전에 뭐 305나 325, 335 보험료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무조건 일단 저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좀 뭐랄까 가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355나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뭐 유병자본 라인업은 넘어가고요. 자, 찐 업계에서 335 슬간편 간편보험이 3개월 연속 보험료 1위예요. 1위. 오직 왜 그러냐면 중증 간편 플랜이죠. 우리가 335는 어떻게 되죠?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뭐 6대 진단이죠. 그리고 3년 3은 뭐예요? 중간에 3은 입원 수술이잖아요. 335 보험인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은 315란 거죠.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 고지사항의 프리패스 그리고 예외질환이 많기 때문에 355 보험으로 보험료도 저렴하고 담보 구성이 알차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KB 중증 간편 플랜 일단 315 보험으로 일단은 고지사항은 심플하고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좌관도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기타 부정매 뿐만 아니고 신방세도 조농까지 현대해상과 더불어서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찐 신장 7,000만 원까지 플랜이 있는데요. 신장질환 여기 보시면 2,000만 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수술비가 3,000만 원, 그 저기 끝에 보시면 산정특례 2,000만 원까지. 그래서 산정특례로 등록 시에 2,000만 원 이제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 질병, 후유장애, 유병자 보험에서 지금 어린이 보험은 상해 후유장애 5억이 현대해상과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KB 혈관 간병 플랜이에요. 그래서 심장 진단, 뇌혈관, 간병인 사용 일단, 심장 반쪽 허혈성, 횟수 제한 없이 기타 부정맥, 상해 진단 최대 1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KB로 꽉 채운 수술비 보험이에요. 일단은 4세대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잖아요. 1, 2, 3세대들이 지금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실손이나 4세대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B꺼 이러한 부분들로 일단은 수술비를 본인 부담금 납입하는 부분들로 케어를 하면 여기 밑에 4만원대, 5만원대로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KB의 압도적인 수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간편 종합 뭐든지 수습이. 근데 수습이도 KB도 나쁘지 않아요. 뭐 150만 원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대장 그리고 저 뭐죠? 백내장만 제외하고 150만 원까지 대장이랑 백내장 대장 용종 백내장까지 포함해서는 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 운전자 보험. 네, 일단 6주 미만 교사처 1,5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메리츠나 DB에 동일하게 7,000만 원까지 그 종합병원 통원 일당도 3만 원까지 10,000원에서 20,000원 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네, 운전자 보험 7,000만 원 요렇게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